이러면서 해야지.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서 이 노래 짱하니 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냐고. 갔다 와 사람아. 이따 보자. 안녕. 또 보자. 아. 안녕. 전 김사름이라고 합니다. 예나 가족의 막내. 막내고 가족 간의 유대와 화해를 이끄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은 잘 못해서 육체 노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못하지만 아 그리운 삽질이요. 아, 진짜 힘들다.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겠다. 노가다? 아니 노가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삽질 계속 하시는 분들. 노가다는 일본 말이야. 비서거잖아. 막노동 하시는 분들. 막노동도 좀 이상한 말이야. 신성한 노동.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아 힘들어. 왜 힘들어요? 오늘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 한 개에 다 달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공부하고 뭘 이렇게. 너무 힘들어. 지금 몸이 노곤노곤. 힘이 아직 덜 생겼구만. 식으로면 힘이 세져야 되는데. 그거 하루 종일 해야 돼.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고 왜요? 이런 거를 장식으로 열쇠 그럼요. 왜? 그럼요.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맞아. 우리 사람이 진짜 되는 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골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고 천연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동기를 바로 가질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있던 그런 상황 중에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그 갈급함을 아셨던 것 같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기도했던 마음들이 이 시골 생활이 나에게 현실 도피나 그런 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서 일단 내 마음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아.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가면 우리 귀여운 덩치는 엄청나지만 귀여운 태평이가 있어요. 태평아 오구 우리 태평이 우리 태평 왕자님이 이렇게 거대해졌어요. 태평과 또 한 분씩 사는 걸 다 치우고 재료 가서 하는 것도 싹싹 다 치우고 치우고 하면서 이제 그 마당 텃밭에 그 흙과 섞어서 거름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치우는 역할 그리고 개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 애들 돌보는 거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엄마가 아침 준비하시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서 거의 돕지 못하지만 참견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짠! 우와. 주먹떡입니다. 주먹돕기도 아니고 생긴 건 얘도 아주 일품입니다. 맛있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일품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거나 그냥 못 보는 날도 있고 그럴 때는 짧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하는 부분을 먼저
공부를 이제 하고 그리고 학교 돌봄교실을 가니까 요즘 2학기 들어서는 학교 돌봄교실과 그리고 아이클레이 전투하는 강사 역할을 두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시간에 맞춰서 빨리 사람이 출근하잖아. 그래, 누가 온다.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 연구하고 내 할 공부하고 그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요즘 들어서는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함께 즐거운 일과를 보내고 즐거운 일과일 때도 있지만 힘든 일과일 때지만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한 4시 40분에는 일과가 다 마쳐지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도 이제 또 그 아침과 똑같았던 일상들이 반복되긴 하는데 가장 좋은 그 돌아올 때 그 일과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처음에는 많이 걷는다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걸을 때마다 천안개가 보이고 그리고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고 가깝잖아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와 하늘이다 하늘 저 구름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것 같아. 어디? 이거 이거? 이거? 옆으로 이렇게 아니 강아지 얼굴 같아. 강아지 얼굴 소화할 것 같잖아. 소? 그런가? 이 구름 이게 옆에 이런 게 귀 얼굴 좀 끼리고 어머 저 뒤에 저도 괜찮네. 따고 누워있는 것 같아. 어디? 저게 강아지 같다 저거. 아니 어쩐지 한 번 보면 참 멋있는 구름이 있는데. 맞아. 구름 진짜 멋있어. 우린 다 멋있어 이 동네는. 저 구름은 하얀 허리 하얀 게 푸들. 아니 내 마음 같다 깨끗한. 아이고. 푸들 같은데. 하늘을 보면서 막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거든 나는.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실 거죠? 막 이러면서 예, 막 그렇게 보거든. 그런 것들 그런 시간이 되게 행복해. 그런 다음에 이제 길에 다 푸른색으로 다 막 수놓아져 있고 그 여름 때도 되게 덥지만 행복했던 게 그거였거든. 아, 이 푸르름을 내가 오는 내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늘색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보였고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구나 그걸 내가 마음껏 느꼈던 그 산책길의 그 코스 그 시간들이 내 일과에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지. 이제 일을 도우러 갈 때도 그런 힘듦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천원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 되돌아봤을 때 아 이거는 참 과거의 나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거의 나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조금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과거의 나와 진짜 많이 달라졌다면 그런 게 많았어.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쁘게 하는 걸 못하잖아. 원래부터 못했잖아. 언니가 옛날에 넌 착한 착한 병이 걸렸다고 착한 척병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했어.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과 그 양심의 그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게 되게 강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컸던 것 같아. 나를 나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동기가 컸던 것 같아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내 마음 바뀌었고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들이 그 동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아 한 가지 또 그 이제 아시다시피 나는 좀 대충대충 하는 게 많았잖아 내 이미지와 다르게 사람들도 많이 놀라곤 했었거든 나를 깊이 알면 대충대충 하는 게 많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많고 이러니까 막 대학교 다닐 때도 막 레포트 내라고 하면 막 바로 전날 바로 전날 밤새도록 한 다음에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과 그리고 뭐 청소 하나 하고 뭘 하나 해도 대충대충 하고 다 귀찮았어 많이 게을렀지 이 먼지가 내 눈에 안 보이면 된다 이러고 막 이런 거 근데 여기 이제 시골생활 그러니까 시골생활 시작하고 또 내가 시골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변화의 어떤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대충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충 함으로 인해서 그 올 파급 효과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뒷수습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 내 마음에 부담을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최선을 다해서 모두 뭐 작은 그게 크던 작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진짜 뭐 하나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게 제일 많은 변화인 것 같고 내가 하면서도 가끔씩은 옛날 그 생각이 들어와 아 싫다 귀찮다 대충하다 이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게 제일 유혹이잖아 그럴 때 바로 그 돌릴 수 있는 그게 생기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마음을 다시 돌려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 그게 나에게 가장 변화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도 그러잖아 그 도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실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걸 항상 내가 그 마음속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꼭 내가 뭐 어떤 뭐 선교센터에서 일을 하고 뭐 나가서 뭐 하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일이나 미래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준비된 자로서 서고 싶다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이 다 저 진리를 받았잖아 진리를 받고 또 그 더 이제 더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또 나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고 기만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의 마음을 나누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 위한 그러한 대화들을 또 나누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동기를 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를 더 굴복시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가족 특성은 대화가 많고 그게 어떤 그 사소한 주제에서부터 심오한 주제까지 그걸 계속 아우르면서 그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우리 가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대화가 많은 가족 대화가 많은 가족 그리고 웃음이 많은 가족 웃음이 많은 가족 웃음이 정말 각자 다 많고 웃음을 제일 많이 주는 건 아빠라고 생각해. 언니는 2인자. 나 2인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많이 웃는 사람은 나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나는 별로 웃긴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씩 좀 어이없는 행동을 위해서 엄마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방향성도 기를 수 있으며 균형감도 기를 수 있습니다. 아 엄마 쟤 왜 저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이제 봐주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갈급해하는 영혼들의 그런 이야기구나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